일단은 대면 수업으로 우리가 진행하기로 했던 이 퇴근길 수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줌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지요. 처음에는 대면 수업이 아닌 비대면이다 보니까 딱딱하기도 하고, 그런데 해차가 거듭될수록 우리 수강생들의 얼굴 변화들이 있는 걸 보고 정말 잘했다 생각을 했고요. 또 하나는 또 이렇게 퇴근길에 있어서 처음으로 줌 수업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줌 수업으로 하는데 길을 여는데 제가 조금 뭐랄까 일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으로 이 공모에 제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 실상은 그 이 부천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은데 저도 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잘 안 맞기도 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시간을 빼고 해서 결국은 출탁통식도 들었고 부천 인생길 학교 이것도 두 과정이나 또 수료를 했죠. 네, 그러면서 거기서 소양 같은 거, 그 다음에 자질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제게는 어찌 보면은 이 부천 평생학습센터가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다. 제 어떤 삶의 핵심 가치는 한 사람을 한 세상으로거든요. 왜냐하면 한 사람을 만나는 게 그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그분의 삶이 저를 통해서 뭔가 도전이 되어지고 그분도 저 때문에 뭔가 변화가 되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간다면 사회는 너무 밝아질 것이고요. 그 꿈이 정말 실현될 수만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다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. 제 앞으로의 삶의 목표나 꿈은 그런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거, 저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꿈이고요. 제 삶의 목표입니다.